우리 딸이 유서로 조직인 알 버렸다. 이 억울한 딸의 명예를 찾기 위한 저 우리 유가족들을 누가 죽이고 버리는지 알고 있습니다. 도대체 바뀌는 것이 없구나. 그렇게 살아도 벌받지 않고 대체 몇 사람이 더 죽어야 이래도 군을 믿고 국방부를 우리는 믿어줘야 합니까? 오늘은 우리 딸 공군 이중사가 지난 3월 2일 선임이라는 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지 212일째입니다. 그리고 공군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총체적 직무유기에 의해서 지난 5월 22일 자결한 지 130일 되는 날입니다. 국방부가 수사를 맡아서 시작한 날로부터는 120일째입니다. 왜 기소하고 하라는 사람들을 왜 그냥 불기소 결정 통보를 합니까? 수사 자료가 부실해서 제대로 심사도 할 수 없다는 수심위원들의 말을 들었어요. 일부 수사 심의위원들은 군 검찰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어요. 지금 재판받고 있는 1차, 2차 가해자 외에는 불구속 기소된 7명의 피의자들도 군 검찰이 허술한 기소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재판에서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. 저는 미리 예견된 나와 있는 수사 결과 절대 믿지 못합니다. 절대 못 믿어요. 위안 처 이렇게 절절하게 수사 마지막 수사 심의에서도 군에 의해 자식을 잃은 국민의 한 사람인 이 애비를 위해서 여야 합의로 특검 도입을 조속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로 많은 우리 아들, 딸들이 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. 매번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소식에 정말 가슴이 철렁하곤 합니다. 우리 승주가 곁을 떠난 뒤로 우리 가족들이 겪어온 일들이 이 이중사님의 유가족이 겪어온 일들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. 2014년 당시 승주의 죽음을 조작하고 은폐하려 했던 이들이 버젓이 떵떵거리며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. 이제라도 특검을 도입해서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공정하게 수사해서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승주의 또 이 중사님의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